아이쿠, 저게 뭐지? 내가 주말 동안 5월달 거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느냐고. 그래서 쌍꺼풀이 졌나봐. 아이쿠. 피곤해서. 자, 갑니다. 영어는 두 가지에 집착한다. 순서랑 수에 집착한다. 그래서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명사와 동사의 꼭 표시를 해야 한다. 순서에 집착한다는 건 명사가 동사한다가 기본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아직도 영작할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오케이. 뭐가 뭐한다부터 잘 찾아서 하면 돼요. 자, 일단 평성이래. 명성, 평판 합쳐졌어. 평판, 명성 약간 나에 대한 소문 같은 거지, 얘들아. 그쵸,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나에 대한 소문이라는 거예요. 일단 명사 repute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reputation이라는 뜻이 있어. 지금 reputation이라는 표현 때문에 repute가 약간 동사처럼 느껴지는데 얘들아, repute도 그냥 똑같은 뜻의 명사예요. 그리고 이건 지금 동사로 가려면 옆에 repute라는 반박하다라는 뜻이 있어. 너에 대한 이런 소문이 있어. reputation을 repute, 반박하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나의 평판이, 나에 대한 소문이 말을 합니다. 그쵸? 말을 전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평판 명성이 지금 여기서 is로 받을 수 있는 단수죠. 주어가 단수니까 숫자에 집착해서 동사에 뭐가 생겼어요? s가 생겼어요. 나의 평판이 말을 해 라는 건 내 평판은 이래 라는 거지. 오케이? 내 평판이 이래. 동사, 나의 평판이 말을 해. 동사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what이 안 된다는 것, 무엇 동사하는지 요거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특히나 동사라는 것을 하면서 대시 1번으로 해석돼서 을까지 붙어서 목적어처럼 해석이 되면 생략이 가능하다. 보통 그래서 많이 생략이 되어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대세를 해석해 주려면 뒤에서 당연히 뭘 찾아요? 동사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주어부터 해석하는 거야. 내가 떨어진다는 것을 말해. 근데 여기서는 떨어진다라는 게 사실은 fall in love겠죠. 그치? 어디에 떨어지는 거야? 사랑에 떨어지는 거. 즉, 사랑에 빠진다고 말해. 오케이? 내 소문을 들어보면 무슨 소문이 있냐면 내가 사랑에 빠진대. 너무 빠르게. 여기 헷갈리지 마, 얘들아. 우리 보통 계속 얘들아 danger, dangerous, dangerously 기억나죠? 형용사에다 뭐 집어넣으면? ly 집어넣으면 형용사가 부사가 돼요 라는 법칙이 있었지. 근데 지금 fast는 그 법칙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잘 봐야 돼. fast는 fast 자체로 빠른이라는 형용사도 되고요. 빠르게 라는 부사도 돼요. 그럼 fastly는 뭐예요, 선생님? 아예 없는 말이에요. 사전에 없는 말이야, 얘들아. 오케이? 그 여기 속지 마세요. 오케이? 내가 너무 빠르게 사랑에 빠진대 라고 했을 때 fastly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분. fast 자체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부사죠. 오케이? 내가 너무 빠르게 사랑에 빠진대 라고 하는 이 very의 느낌, 얘들아. so도 있고 뭐도 있어요? to도 있을 때 so는 좀 긍정적으로 적당히 많은 거고, 그쵸? to는 뭐라고요? 너무 많아서 넘칠 정도로 많은 거. 그래서 too much information이에요. 그치? 야, 나 그거 듣고 싶지 않아. TMI잖아. 그치? 너에 대한 정보 too much야 라는 표현은 듣고 싶지 않아.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베리의 느낌에서 so가 아니라 뭘 썼어요? to를 썼어요. 이렇게 내가 너무 빨리 사랑에 빠진다는 내 평판이 있어. 내 소문이 있어. 나 금사빠래 사람들이. 이거지. 그치? 내 평판이 뭐냐면 나 금사빠래. 내가 너무 많이 사랑에 너무 빨리 사랑에 빠진대. 그걸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지. 그쵸? 그걸 말하는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노력한다. 자. try에서 여기로 쓱 넘어오세요, 여러분. try to 동사 했을 때 1번으로 갑니다. 동사는 것을 노력하다. try 동사 ing 이것도 1번이에요. 동사하는 것을 노력하다. 근데 지금
to랑 ing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try의 뜻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느낌이 달라져요. 그럼 우리가 to 동사 1번이랑 ing 동사 1번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 그랬지, 얘들아? 2번이라 그랬죠. to 동사 1번은 앞으로 해야 할 것의 의미가 강하다고 했고, 아직 안 하는 도. ing 1번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의 의미가 강했어. 오케이? 100%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혹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있을 때 똑같이 동사하는 것, 1번, 그쵸? 동사하는 것,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할 때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뭘까라고 했을 때 to 동사하는 거는 앞으로 해야 할 것의 의미가 강하고요. ing는 하고 있는 것의 의미가 강하다고요. 이미 한 것.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얘들아 try가 그렇게 생각하면 to를 보면 얘들아 to는 아직 안 한 행동이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try to 동사 이렇게 가면 하려고 노력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쵸? try to 동사 하면 하려고 노력하다. 이거 지금 이거 다음에는 글씨를 조금 더 잘 보이는 걸로 선생님이 바꾸긴 했는데 한 앞으로 한 두세 개 정도는 요 글씨로 나오긴 할 거야. 근데 너희들 화면으로 보면 좀 잘 보일 거예요. 지금 여기는 커져서 그래. 자, 그럼 ing는 뭐라고요? 이미 한 거야. 얘들아, 이미 한 거를 노력하다니 이상하지? 그러니까 try ing 자체가 얘들아 노력하다가 아니라 그냥 한번 해봤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다시 한번 try to 하면 아직 안 한 거 앞으로 하려고 노력하다. try ing는 이미 해본 거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하거든. 시험 삼아 해봤다. 오케이? 오케이? 시험 삼아 해봤다. 그러니까 이 try라는 표현이 to랑 ing를 만났을 때 둘 다 되는데 뜻이 달라진다? 근데 우리가 배운 거대로 to는 다시 한번 아직 안 한 거, 앞으로 해야 할 것의 의미가 있고 ing는 하고 있는 것, 이미 한 것의 의미가 try랑 파트너가 됐을 때도 산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소문을 낸 사람들은 하려고 노력해, 이거지. 뭐 하는 것을? 트위스트. 꼬는 거죠. 꼬려고 노력해. 트위스트잖아, 얘들아. 막 베베 꼬려고 노력해. 뭐를? 내 평판을. 내 명성을.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꼬으려고 노력한대. 좋게 보는 거, 안 좋게 보는 거? 꼬아보려고 노력해. 즉, 별로 되게 소문을 이상하게 꼬아서 내더라고, 이러는 거죠. 이렇게 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트위스트 막 꼬아서 내더라고. 딱 하는 게 아니라. 이해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노력해. 뭐 하는 것을 노력해? 만드는 것을 노력해. 또 한 번 투죠. 오케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 자, 여기 구조 어떻게 됐어요? make가 있고요. 그것, 명사 하나 나왔고요. 또 한 번, 동사 한 번 나왔죠. 오케이? 동사 나오고 두 번째 동사 나오면 어디를 봐야 된다? 여기를 봐야 된다. 그쵸? make 나왔고요. it 나왔고요. sound do 나왔어. 그러면 지금 메인 동사 make, 사역 동사 때문에 요 it은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요 사운드는 동사하다가 아니라 하는 것하게 하도록 해석을 하는데 사역 동사 make 때문에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밖에 안 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요거까지 문법적으로 보면 이제 잘 보이게 됩니다. 만드는 것을 노력해. 그것이죠. 그것을 하지 마세요. 그것이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그것도 나의 reputation이에요. 그쵸? 내 평판이, 나에 대한 소문이 소리가 나도록 만들려고 노력해. 어떤 소리? 선생님 이 말 주의해, 얘들아. 어떤 소리죠? 어떻게 소리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나쁘게 소리가 나는, 이렇게 선생님 너희들이 자꾸 받아들이거든? 근데 어떤 소리가 나? 이거 형용사 자리예요. 오케이? It sounds crazy. 미친 소리. 미친 소리가 나. 지금 완전 미쳤다 이러는 거잖아. 오케이? 우리가 이런 거 있어. 사운드 같은 거를 감각 동사라 그러거든. 어떤 소리가 난다, 어떤 맛이 난다 이런 거 있을 때 이 말을 기억하세요. 어떤 소리가 난다, 어떤 맛이 난다, 어떤 상태로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 룩 다음에도 형용사 넣잖아. You look hungry.
너 배고픈 상태로 보인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형용사 선택해야 돼. 배드예요. 오케이? 나쁜 소리가 나도록. 그쵸? 오케이? 내 평판이 나쁜 소리가 나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해. 나쁜 소리가 나는 게 뭐예요? 나쁘게 들리도록. 그쵸? 그래서 지금 소리가 나다라는 표현 옆에 선생님이 몸으로 들리다라는 표현도 같이 한 거야. 오케이? It, 내 reputation이 나쁜 소리가 나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해. 즉, 나쁜 상태로 들리도록 노력을 해.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하지만 애들이 나 금사빠래. 그리고 자꾸 나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말하고 다녀. 근데 나는 안 해. 뭐 안 해? 신경 쓰지? 안 와. Don't, doesn't, didn't는 일반 동사가 not을 짊어지기 싫어서 오는 뭐라 그랬죠? 조동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만 오는 거예요. 오케이? 나 신경 안 써. 아니? 나 신경 안 써. 이게 내 reputation 애들이 뭐라고 떠들든 신경 안 써. 왜냐하면 나는 브레이크 보세요. 부수다. 그치? broke. 부쉈다. broken. 부서진. 그럼 나는 나도 부쉈어. 과거에. 근데 여기 얘들아. 여기 지금 선생님이 네이버에서 찾았을 때는 그냥 I broke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들은 노래에선 I've broken이라고 표현을 썼거든? 똑같이 과거형인데 broken은 나는 그냥 부쉈어 이러는 거고 I have broken 하면 나도 지금까지 부숴본 적이 있어 이러는 거야. 둘 다 나쁘지는 않아요. 오케이? 자, 나도 부쉈어. 몇 개의 심장을 부쉈어. 이거 무슨 소리야? 나도 몇 개의 심장을 부쉈어. 이거 무슨 말이야? 나도 여자 좀 물려봤다. 잘했어. 괜찮은데? 야, 나도 여자 몇 명? 울려? 봤지. 그치. 나도 마음을 깨봤지. 이러는 거지. 그치. 나도 옛날에 만났던 여자 내가 차봤지. 이러는 거지. 그쵸. 그리고 여기 또 있어, 얘들아. 또 있어. 그리고 지금 나가 있어. 그리고 나는 뭐 했어? 그리고 나는 뭐 했어? 하드 했어. 나의 심장이 부수다죠. 이것도 어떤 구조지 얘들아? SVSV에서 메인 동사가 have 만났어. 그치? 그럼 우리 지금 배운 걸로 치면 얘들아 동사 원형 들어가야 되잖아. 두 번째 동사에. 근데 지금 답이 어떻게 됐어? 동사가 원형이 아니지. 그럼 지금 여기 잘 보세요. I had my car fix 이라는 거. 자, 구조 봅니다. 내가 시켰어. 여기 지금 얘들아 SVSV 구조에서 have는 사역동사고요. 사역동사라는 건 시키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가지다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내가 가졌어 하지 마세요. 내가 시켰어 이거야. 그럼 아까 해석의 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내가 시켰다. 내 차를 안 돼. 내 차 가. 여기 잘 봐야 돼, 얘들아. 고치도록 시켰어. 고치도록 시켰어 하면 얘들아 이거 사역동사니까 여긴 동사 원형이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차가 고치는 게 아니라 고쳐지는 거죠. 그쵸? 지금 여기는 얘들아 동사 원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화살표를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가 fix가 fix 3단 변화 가볼게. 고치다, fixed, 고쳤다, 하나 더 fixed 해서 pp까지 가면 뭐예요? 이게 바로 고쳐진 하면서 화살표가 바뀌는 거지. 여기는 지금 얘들아 선생님 메인 동사가 사역동사니까 얘는 무조건 동사 원형 아니에요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지금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고쳐진이라는 화살표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럴 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fixed 2번이죠. 요거랑 똑같이 세워놔. 정신 차려. 요거랑 똑같이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는 시켰지, 만들었지. 내 마음이 부수는 게 아니죠. 부서지는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지. 나도
다른 여자의 마음을 몇번 부숴봤고, 그리고 내 마음이 부서진 상태로 내가 만들기도 했어. 즉, 내가 여자도 차봤고, 다른 경우에는 내가 차인 적도 있었어.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PP가 사는 거야. 오케이? 내가 차본 적도 있고, 내가 차인 적도 있어.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미투. 나도 배고파. 미더는 뭐라고요? 나도 안 배고파. 아까 소랑 투랑 느낌이 비슷해요. 똑같은 말인데 소는 긍정적일 때 베리, 투는 부정적일 때 베리. 지금 이것도 똑같이 역시 또한 나도 그래 하는 건데 긍정적일 땐 투, 부정적일 땐 either. I'm hungry 하면 me, 투예요. I'm not hungry 하면 me, either. 이렇게 말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not이 없잖아, 얘들아. 그래서 투예요. 오케이? 내가 차보기도 했고 내가 역시 또한 차여보기도 했어. 이러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저것이. 저것이 뭐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이 부서진 상태로 만드는 것이. 그치? 내 마음도 아파보는 것이 이거잖아. 오케이? 내 마음도 아파보는 저것이 그거더라고. 그 위험 요소더라고. 어떤 위험 요소? 지금 여기서 어떤 위험 요소 하면서 설명을 해주잖아, 얘들아.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건 얘들아 거의 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시 뒤에 있죠. 동사하는 그런 위험 요소더라고, 이렇게. 오케이? 뒤에서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면 동사하는 그런 위험 요소더라고 하면 더가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어떤 내가 특 가지고 갔던 위험 요소들을. 이해돼요? 가지고 가다잖아. 그럼 위험 요소를 가지고 가는 게 뭐예요? 위험 요소를 안고 가는 거죠.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거를 더 멋있게 말하면 위험을 감수하다. 그쵸? 어떤 희생이, 이 희생이 될 거, 위험이 될 거를 다 감수하고 내가 안고 갔던 그런 리스크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됐어? 내가 툭 가져갔던, 내가 안고 갔던 그런 위험 요소들. 들어가고 뭐 할 때? 사랑해? 사랑해? 빠질 때. 이랬어? 야, 내가 그래 여자 몇 번 차봤어. 그리고 반대로 내가 차여보기도 했어. 내 마음이 부서졌거든. 그치? 내 마음이 부서졌어. 근데 그렇게 마음이 부서지는 저것은 내가 사랑에 빠질 때 안고 갔어야 할 리스크더라고.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고. 사랑에 빠지면. 여기 됐어? 여기 됐어? 그 정도의 리스크는 안고 가야지. 오케이? 자, 근데 여기 4를 보세요. 선생님이 몇 번이라고 해놨지? 4. 자, 4를 1번 갑니다. 너를 위해. 너를 위해 4를 2번 갑니다. 동안. 동안. 3번. 너 때문에. 4번. 등가교환. 등가교환 몸으로. Wait for me. 그치? Wait for you. 다시 한번. 내가 기다리면 네가 오겠지. 5번. 내가. For me, 나한테는 내가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왜 4번을 했냐면 얘들아,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 근데 내가 사랑을 주면 네가 오겠지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석은 내가 너랑 사랑에 빠졌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 근데 솔직히 for이 여기서 너랑 with 이거 아니잖아, 얘들아. 그치? 여기서 for이 말해주고 싶은 건 얘들아,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사랑을 주었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4, 여기서 4번 등가 교환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면 네가 오겠지 라는 거.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에 빠졌을 때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그 위험은 내 마음이 부서질 수도 있다는 거. 오케이? 오케이? 자,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내 마음이 부서져도 신경 안 쓴다니까 나는. 그쵸? 바로 이것이 아까 했어. 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 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이것이 그거니까.
그냥 딱 그 의겁니다. 방법, 길, 모습. 여기서는 모습이 낫지, 얘들아. 바로 그 모습이니까. 어떤 모습? 내가 존재하는.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그 모습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장이 얘들아. 지금 요 문장이요. 이 노래 자체의 근거가 되는 문장이에요. 주제예요, 여러분. 이 노래의 제목이 뭐였죠? DNA. DNA였죠. DNA가 뭐지, 얘들아? 그 사람이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지, 쉽게 말하면. 그쵸?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잖아, DNA라는 건. 거기랑 연결돼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 This is. 내가 사랑에 빠지려면 이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지 라는 게 내가 존재하는 모습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거든. 내 DNA가 그렇거든. 내 DNA가 그렇거든. 어, 맞아. 이 말도 맞아, 얘들아. 내 DNA가 그렇거든. 좀 우리나라 말로 더 예쁘게 바꾸면 나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야. 예쁜가요? 생겨먹은 사람. 아니, 그 평소에 좀 들리는 말로 하자면. 그치?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야, 얘들아. 나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어떡해. 이러는 거죠. 그냥 내가 존재하는, 내가 그냥 있는,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그 모습이 그냥 딱 이건 걸 어떡해. 사랑을 위해서는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라는 사람이 딱 그렇게 생겨먹었는 걸 어떡해. 그게 모습이잖아, 얘들아. 그치?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었는 걸, 내 DNA는 그런 걸? 이러는 거야. 여기? 여기? 자, 하지만 이 여자애는 이 남자애를 싫어하나 봐. 여기서부터 아, 좀 힘들어지고 있죠. 정말 미안하다. 뭐한 거? 내가 전화한 거. 근데 여기가 슬퍼요. 내가 또 전화했어, 그치? 또다시 전화한 거? 미안해. 뭐 했을 때? 네가 안 받을 때. 이거 얘들아, 캔트가 아니야. 캔트였으면 덜 슬퍼. 받을 수 없을 때 그럼 뭐 바쁜 일 있었나 보나 수업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don't예요. 이거는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은 거야. 여사가요? 어. 아이코 슬퍼라. 얘들아 픽업은 들어올리다죠. 여기서는 수화기를 전화기를 들어올리다가 된 거지. 그래서 전화를 받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안 받았을 때 내가 또 전화를 한 거. 너무 미안해. 지지리네. 그리고 너한테 뭐 한 거 미안해? 말한 거 너무 미안해. Tell me로 정확히 기억하라 그랬어, 얘들아. Tell to me 없어요, 여러분. You 자체가 에게라는 뜻이 있고요. 이럴 때 to 필요 없어요. Okay, tell me the truth. 나에게 the truth. 진실을 말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Okay. 자, 너에게 말한 것도 sorry, 미안해. 뭐라는 것을? 너가 예쁘다. 그렇죠. 네가 예쁘다라는 것을. 비동사랑만 해석하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서 너는 뷰티다가 아니야. 너는 미인이다. 이건 조금 어색해. 왜 미인이다가 어색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거 있어. 만약에 여기다 너희들이 여기다가 이걸 미인으로 가고 싶으면 어나 더를 집어넣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가 미인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얘들아 어나 더를 더 뷰리 하면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되거든. 뷰리 앤 더 비스트 있잖아. 미녀와였어. 그쵸? 그럼 지금 여기서 그냥 형용사로 간 거야. 아름다운 상태 다 라는 것을. 너 예쁘다라고 말한 거 미안해. 왜 미안해? 근데 여기서 뒤에서 투머치가 나와서 딱 왜 미안한지가 나와요. 오. 오케이? 자, 에이블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마. 할 수 있는. 그쵸? 프로버블 아마도 할 수 있는. 이거 형용사예요. 그리고 지금 얘들아 우리가 평소에 알던 거 형용사에 L이 붙으면 부사로 갑니다. 그렇죠. 아마도, 가능하게도 이거예요. 자, 너한테 전화도 안 받는데 계속 전화해서 미안해. 그리고 너한테 아름답다고 말해서 미안해. 너무나, 아마도, 너무나 뭐였나 봐? 투머치였나 봐. 그치? 내가 전화한 것도 투머치고 아름답다고 막 말해준 것도 너무 투머치였나 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So not to는 very의 뜻을 갖고 있는데 so는 긍정적으로 많은 거, to는 부정적으로 많은 거. 그래서 여기서는 too much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many는 형용사밖에 안 돼요. 오케이? many는 많은 명사 들까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얘들아 많은 말했나봐가 아니야. 너무 많이 말했나봐요. 그래서 워치로 가야 돼. 오케이? 캘로 가는 거야. 너무 많이 말했나봐.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워치는 얘들아 많은도 돼요. much water 하는 것처럼. 많은 많이 형용사 부사가 다 되고요. many는 많은 명사 들밖에 안 돼요.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얘들아? 너무 많이 말했나 봐 라는 느낌. 동사로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치사래. 부사 머치. 오케이? 이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그냥 영어로 말해도 다 알아듣지. 투머치였나 봐. 이렇게. 투머치였나 봐. 자, 내가 노력은 했어. 과거잖아. 그치? 내가 노력은 했어. 근데 안 되더라고. 그치? 노력은 했어. 근데 안 되더라고. 나는 할 수가 없더라고. 자, 캔은 조동사니까 조동사 다음 동사 원형. 내가 treat 할 수가 없더라고. 자, treat 갑니다. 일단 얘들아, 엄마 우리 집에서 얘들아 린스 대신 머리 감는 거 샴푸 말고 트리트먼트 하죠. 그쵸? 머리 상한 거 치료해주는 치료제야. 그래서 트리트먼트, 치료하다 있고요. 오케이? 오케이? 대우하다, 다루다 라는 표현 얘들아. I will treat you라는 표현 기억하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밥 한번 살게. 대접하다 라는 표현. I will treat you. 내가 너 밥 한번 살게. 이런 표현이 있죠. 잘 말해. 근데 남자가 집착하는 건 뭐야? 여자야. 아니야, 남자야. 왜냐면 무슨... you are beautiful이잖아. 여자한테 beautiful이라고 그러는 거잖아. 헷갈리고 있었어. 근데 좀 이상해요. 왜? 남자의 망상인가요? 망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약간 짝사랑의 느낌이 아닐까? 짝사랑이라서 왜 다른 여자들처럼 대할 수 없어? 여지를 준 거지. 근데 안 받아주지. 여자가 어장관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장관리 제대로 하네. 어쨌든 얘들아 치료하다 있고 얘들아 대접하다. 오케이? 대접하다 있고 얘들아 다루다 처리하다 이 정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treat라는 표현. 여기서는 대하다. 오케이? 오케이? 자, I will treat you carefully. 내가 너를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룰게. 이런 표현이지. 그런 표현도 되지. 그래서 지금 얘들아 다루다, 대하다, 대우하다 다 괜찮아요. 치료하다는 여기서는 이상하지. 오케이? 근데 나는 할 수가 없어. 뭐 할 수 없어? 대할 수가 없어. 너를 대할 수가 없어. 누구처럼? The rest. 나머지처럼. 더잖아. 전치사란다. 관사니까 당연히 뒤에는 나머지라는 명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레스트 동사로는 휴식하다야. 근데 여기서는 나머지. 나머지처럼 대할 수가 없어. 어디에? LA. LA에. 얘네들이 사는 동네인가 봐요. 그럼 여기서 나머지는 나머지 여자들이겠지. 그치? 너는 LA에 내가 진짜 그러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내가 너를 LA에 있는 다른 나머지의 여자들처럼 대할 수가 없더라고. 다른 여자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대할 수가 없더라고. 왜 난 사랑에 빠졌으니까. 그쵸? 그것은 있지 않은가 봐. 어디 속에? 내 DNA 속에는 그게 있지 않은가 봐. 그것이 여기 가져와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하는 것. 너를. 근데 딱 얼만큼만? 딱 중간까지만. 딱 중간까지 적당히만 너를 사랑하는 건 내 DNA 속에는 존재하지 않나 봐. 즉 나는 그렇게 생겨먹지 못했어. 난 그냥 이뤄낸가 봐. 그치? 너를 100% 다 사랑해야 하는, 너를 50%만 적당히 사랑할 수는 없는 그런 애인가 봐 하는 거죠. 오케이. 자, 나도 원해. 뭐 하는 것을? 잡는 것을. 뭐를? 너의? 나도 네 손 잡고 싶어. 근데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누구들 앞에서? 내 친구들 앞에서 네 손 당당하게 잡고 싶어. 그리고 I wanna say예요, 여러분. 나도 뭐 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자, 와, 1, 2번이 다 된대. 1번 갑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싶어. 1번이고요.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 지를 말하고 싶어. 1, 2번이 다 되니까? 1, 2번이 다 되니까? 야, 나도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네 손 잡고 싶어. 그리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지금 당장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당당하게 뭐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오케이? 프리티 한 대 떼. 아니, 뭐더라? 프리티 한 대 떼. 뭐였더라?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았어? 아 이거 저 오늘 알았는데 이거 많이 나온 것 같긴 해. 프리티 한 대. 잠깐, 아 나 이거 알았는데. 프리텐. 아 많이 봤는데 이거. 분명 원초 말 바꿔. 여기 나디 안 씁니다. 알려주세요. 재원이 날 거죠. 불안감아. 응. 좀 예쁜 언니 왜 불안감하고? 거짓말하다. 지금 여기선 얘들아 프리텐드라는 표현이 얘들아 가장하다 꿈이다 이렇게 가면 얘들아 뭔가 메이크업의 느낌이 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게 아닌데 그런 척하다예요. 어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거야. 여기 됐어? 이게 그럼 그런 척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 프리텐드 갈게요. 그런 척하는 거야. 자 해부트가 뭐라고요? 그런 척해야만 한다. 돈 해부트는 뭐라고요? 그런 척할 필요가 없다. 그럼 나도 그런 척할 필요가 없고 싶어. 여기 얘들 나도 프리텐드를 할 필요가 없고 싶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위에서부터 다시 내려올게요. 나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네 손 잡고 싶어. 그리고 나 지금 너 너무 많이 사랑한다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거 말하고 싶어. 그리고 프리텐드 할 필요가 없고 싶어. 나시잖아. 거짓말하기 싫다. 거짓말 할 필요가 없고 싶어. 무슨 거짓말인가? 얘를 안 좋아한다고? 너 안 좋아하는 척 하는 거 안 하고 싶어. 이거죠. 그 친구들 앞에서 얘들아 지금 당당하게 손잡고 싶어. 이거 지금 이건 못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지금 얘들아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어? 나 쟤 안 좋아해.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나 그런 척, 나 너 안 좋아하는 척 안 하고 싶어 이 말이야 지금. 그치?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손잡고 나 너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 지금 이렇게 괜찮은 척 하는 거 안 하고 싶어 이러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거 바로 나와요. 뭐 하는 척 하는 거?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pretend. 가장하고 꾸미고 거짓말하는 거 don't have to. 그럴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해되지 얘들아? I don't care. 나 그 여자애 나 걔 별로 안 좋아해. 나 너 안 좋아해. 라는 거 pretend. 그런 척 하는 거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 당당하게 너 좋아한다고 친구들 앞에서 손 붙잡고 말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더 대놓고 말해요. 나는 뭘 원하냐면 black 뭐 하기를 원해요? 막 자랑하고 싶어. 누구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싶어. 그러니까 대놓고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뭐 할 때조차도? 네가 있지 않을 때조차도. 둥글게 안 돼요. 내 주변에. 그쵸? 내 주변에 없을 때조차도 얘들아 없는데 걔 얘기하는 건 되게 찌질하잖아. 근데 내 여자친구면 없어도 얘기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런 표현인 거예요 지금. 나랑 네가 당당하게 내가 너랑 사귀는 사람이면 네가 없어도 내 친구들이랑 네 얘기하는 거 괜찮잖아. 그쵸? 그렇게 하고 싶어. 오케이? 그리고 계속 I wanna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I wanna hear. 뭐 하고 싶어? 듣고 싶어. 여기서 만약에 listen을 쓰려면 난 귀 기울이고 싶어 하면 얘들아 listen to 해야 돼요. 여긴 to가 없기 때문에 listen은 안 돼 얘들아. 나 귀 열고 듣고 싶어. 뭐를요? 너의 이름을 듣고 싶어. 근데 어디에 있는? 그렇죠. 나의 것, 즉 나의 이름 옆에 있는 네 이름을 듣고 싶어. 즉 내 이름을 불릴 때 나란히 네 이름도 같이 불리고 싶어. 자연스럽게. 그치? 만약에 너랑 나랑 사귀는 사이라면 내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네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지.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because of owing to due to는 그냥 다 뭐라고요? 명사 때문에 꼭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나는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뭘 좋아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 방법을 이번 겁니다. 어떤 방법? 방법할 때 이 세 가지 기억하라 그랬어요. 어떤 방법? 너의 이름이 사운드, 소리가 나는 그런 방법 여기에 대해 너의 이름이 소리가 나는 그쵸? 그 방법 그 네 이름이 발음 나는 그 소리가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랑 같이 네 이름이 불리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렇게 내 이름 얘기하는데 자연스럽게 걔 여자친구 걔잖아 하면서 네 이름이 같이 들리면 그게 듣기가 그렇게 좋더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 하지만 또 미안해. 왜 미안해? 너 전화도 안 받는데 내가 전화해서 미안해. 그리고 너 그렇게 싫어하는데 네가 이쁘다고 자꾸 말해서 미안해. 오케이?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걸 보니까 너무 투 머치였나 봐. 나도 노력은 했어. 근데 안 되더라고. 오케이? 나는 LA에 있는 나머지 여자들처럼 너를 대할 수가 없어. 야, 그 내 피 속에 너를 반만 사랑하는 건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 난 그런 놈이 못 되나 봐. 이러는 거지. 난 그럴 수 있는 놈이 아닌가 봐. 어떨 수 있는 놈? 너를 반만 사랑할 수 있는 놈은 아닌가 봐. 너를 적당히 사랑할 수 있는 놈이 아닌가 봐. 여기서 하프웨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죠, 여러분. 너를 정말 딱 반만 사랑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너를 적당히 투머치하지 않게 사랑할 수 있는 놈이 아닌가 봐. 그건 내 DNA 유전자 속에 존재하지 않아. Okay? That's just the way I am. 난 그렇게 생겨먹었거든. 아까 기억나지 얘들아? 그쵸? 그게 그냥 내가 생겨먹은 그 모습이야. 난 그런 사람이니까. 여기 뭔가